아, 나 시작했나요? 항상. 네, 시민 여러분,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 월요일 날 특집 안진글 TV 생방송 시작합니다. 김승원 의원님 오셨는데요. 김승원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도 함께 생방송을 합니다. 뭐 저희는 누가 주관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승원 TV, 안진글 TV가 함께 주관하고 또 인사이트 TV, 뉴스맥 TV가 또 이렇게 우리 자매 TV로서 또 협력하는 이런 아름다운 연대를 오늘 또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승원 의원님 잘 아시죠? 그런데 모르는 분은 또 모르기도 하더라고요. 몰랐으면 오늘 정확하게 제대로 우리 수원의 희망, 경기도에서 가장 활력 있게 일해왔던 우리 김승원 의원님 제대로 기억해 주시고요. 어서들 빨리 더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 지금 들어와야 돼요. 지금 아직도 안 들어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의원님 저희는 출연자 인사를 온 분은 안 시켜요. 이런 자세요. 그 귀한 분의 인사를 5분 전에 해버리면 그때는 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러 천천히 예, 인사 근데 두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 김승원 의원님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먼저 인사하고 좀 이따 5분에 제대로 인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진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왔습니다. 장안구이고요. 김승원 의원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에 대한 또 민주당에 대한 부당한 검찰 공격에 대해서 함께 열심히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지금 많이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쭉쭉쭉쭉. 다들 얼른 들어오시고요. 자, 김승원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도 공동 송출하고 있는데요. 김승원 TV로 갔더니, 주영 TV님, 그 다음에 골드골드님 등이 들어오셔서, 후배님 반갑습니다. 주영 TV님은 저를 아는 분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주영이라는 이름이 든 사람을 여러 명 아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선배님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 유튜브까지 여셨대요? 좋습니다. 유튜브, 시민들이 유튜브 열어야 됩니다. 이 조중동이 망가뜨리는 언론에서 맞서서 더 많은 시민 언론, 대안 언론이 생겨야 됩니다. 요즘에 그 제대로 보도하니까 뉴스타파랑 뉴스버스 엄청 탈압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이런 게 있어요. 뉴스타파, 뉴스버스, 뉴스공장 세 개를 뉴스 삼형제, 뉴스 세자매라 그래요. 개혁 진보 언론. 요즘에 제일 정치 검찰에 대해서 맞서 싸우니까. 그렇죠. 의원님이 다 아까 그리고 저희들 서울에서 제가 방송 왔는데 백운정 대표님 의원님 칭찬 엄청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예서부터 안녕 TV 김승 TV 생방송 한다니까 백운정 대표님이 아 우리 서울에서도 열심히 나오는 조선일보랑 싸우는 몇안 되는 의원이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서울에서도 몇번 가셨잖아요 아니, 그때. 그럼요. 뉴스공장도 그 미디어 바우처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어준 공장장 TBS 할 때. 그렇습니다. 겸손 힘들다 때는 가셨나요? 겸손 힘들다 분리동의만 예, 거기도 하면? 갔었죠. 역시 제가 뉴스공장 일주일에 두번 가는 사람입니다. 데스타시죠. 아니요. 저는 항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언니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를 잘했어요. 국어 공부를 잘해가지고 제 주제를 잘 알아요. 주제 파악. 수학을 잘하고 수학은요? 분수를 분수를 잘해야지. 아 이게 참 분수를 잘합니다. 네, 저만 웃을 수 있는 예, 아재 개그인 것 같습니다. 옛날 정말 70년대, 80년대 스쿨 아재 개그죠. 오늘은 저에게도 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예, 이제 말씀 이제 의원님 좀 예, 하십시오.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이 그 공관위에 출석해서 면접을 보는 날인데요. 아, 오늘 면접 하셨나요? 예,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예. 뭐 저희 지역구는 지금 시청자가 저밖에 없어서 마지막 날에 그래도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오늘 또 우리 안진걸 선생님의 안진걸 TV에 출연을 했는데 4년 전에 제가 이제 처음 정치에 출마해서 경선을 했을 때 우리 공관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안진걸 교수님이셨고 저에게 또 아주 압박 면접을 해주셨던 분이 안진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오늘 또 이렇게 4년 지나서 공관위 면접 보고 출연을 했는데 안진걸 TV에 출연을 했구나. 그래서 안 선생님과 저는 참 이런 인연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아무튼 안진걸 선생님 덕분에 그때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경선에서도 이기고 본선에서도 이겨서 4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합방연장은 아니고 좀 뭔가 좀 판사 출신이시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비서관 하셨었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행정관이었고요. 정무수석실이었나요? 네. 정무수석실 네. 예, 법률자문행정관. 그러니까 네. 뭔가 좀 앳돼 보이기도 하고 저보다 선배님이지만 뭔가 좀 굉장히 어리버리하고 좀 떨고 예. 계셨어요. 초년생. 예. 그래서 제가 좀 힘을 드리려고 일부러 네네. 좀 이렇게 좀 편안한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이제 뭐 압박 면접이라는 거는 요새 어젠가요? 뭐 우리 저기 축구 국가대표 팀이 네. 호주를 정말 극적으로 또 네.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무릎이라든가 다리에 다 압박 붕대를 하고 아~ 그래서 이제 안진걸 선생님의 압박 면접으로 제가 압박 붕대를 감고 열심히 뛰어서 네. 그때 승리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토요일 일요일 축구를 세 게임을 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매불쇼 팀하고 일요일 날 아침에는 은평 FC 팀, 네. 일요일 오후에는 우리 민생경제에서 안진걸 TV 네. 김용춘 네. 평가사님들이 만든 시민 풋살 팀 있어요. 세 번째 경기하니까 무릎이 삐끗해갖고 제가 오늘 목 바르러 왔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체력이 아주 너무 좋으십니다. 살 빼려고요. 자 여러분 김승훈 의원님과 함께 이제 앞에 이렇게 가벼운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승훈 의원님은 정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정치검찰 독재도 맞서고 조선일보랑도 싸우는 의원님들이 보통 조선일보가 하도 나쁜 짓 많이 하고 막 괴롭히니까 회피하시는데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분인데 사실 그 속에 아주 강단이 있고 깡다구가 있다. 그래서 정치검찰 독재와 조선일보랑 함께 싸우는 깡다구 김승훈 의원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검찰 독재를 반드시 타도하고 타파하실 거다. 오늘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야기를 들어오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계속들 들어오시고 여러분 안진걸TV로 들어오신 분들은 김승훈TV 가서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김승훈TV 오신 분들도 안진걸TV 오셔서 응원 글도 남겨주시고 인사이트TV나 안진걸TV 구독, 좋아요도 하면서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우리 인사이트TV에서 황정수님께서 전 수원시 권선구에서 하는데요. 김승훈TV 구독했어요. 감사합니다. 레지땅스님, 김강호님, 천사대교 애치님 많이 오셨는데 잠깐 의원님 지역구가 정확히 수원시? 장안구입니다. 장안구면 갑을 병정 무가 있잖아요. 수원 다섯 개 중에서. 갑입니다. 갑. 수원 갑. 예. 아, 수원에서 제일 잘하니까 갑이. 갑입니다. 근데 얼마나 잘하시면 경쟁자가 없습니까? 웬만하면 그...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요즘 너무 열받아갖고 민항 지자들이 야 현역 의원들 진짜 못한다 하는 사람 있으면 막 여러 명 도전하거든요. 네, 네.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아예. 그 저와 경선을 하셨던 분은 지금 시장님이 되셨고요. 이재준 시장님. 네. 이재준 시장님. 4년 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분을 당시 네, 그분은 네. 꽤 유명한 분이었는데 아 정말 예. 뭐 교수도 했었고 저에게, 상대 교수도 했었고 예, 저의 승리를 점치셨던 분이 많지는 않으셨는데 극히 적었는데 뭐 아까 안진걸 선생님 압박 면적으로 제가 이길 수 있었고요. 예. 저는 그때 의원님 승리를 점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쩐지 예, 의원님의 예. 그 순수하고 착한 네. 인상이 예, 예, 예. 수원분들이 좀 점잖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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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서도 또 정조대왕님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딱 보니까 수성고 나오셨지. 네. 네. 또 법조인 중에서도 굉장히 개혁적인 법조인이지 마음씨 따뜻한 분이지 착하다 순하다 이건 수원에서 어필한다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 예 아무튼 저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뭐 기적이라고 아슬아슬했죠. 예 아슬아슬했습니다. 와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자 인내십시오. 그때 엄청난 승리를 하고 역전극을 하고 또 이재준 시장님은 그걸로 낭패를 맞맞점 또 와신상대는 손 시장이 되시고 예, 예. 둘 다 잘 됐네요 두 분 다. 네네. 약간 해피엔딩으로 예. 네. 잘 끝났고 그 후에 지역에서 뭐 활동하시는 분은 없으셨고요. 네. 예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일단은 단수로 후보 면접을 봤고요. 이제 본선에 집중해서 우리가 아직 못한 미완의 개혁과제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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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완성시키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어서 그러면은 좀 와,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단수는 아마 의원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느낌에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략공천직 빼고는요, 네, 그렇죠? 네, 네. 아니 의원님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께서 혹은 국민들께서
김승원 너는 그 첫해 21대 때 못했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또 정치개혁의 3대 개혁과제를 반드시 수행해라, 마무리해라 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예, 다니고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 단무지님, 블루투파즈님, 축복사람님, 은교 멋지다 늘응원합니다. 어, 은교 멋집니다 늘응원합니다. 야, 김승원님 존경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 다 네. 나왔습니다. 아유, 다 제가 반가운 이름들이 네. 많이 나오네요. 공경아님께서는 저는 한일 한일타운 살아요. 아, 한일타운 시손에 예예 제일 큰 예 아파트 단지고 손 감인가요 거기도? 그렇습니다. 아, 엉뚱아님, CSEN님, 웃음천사님, 레지스탕스님 등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여러분 다 들어오세요. 저 정말 저는 제가 김승원님 좋아하는데 많이들 안 들어오시면 제가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분 왔는데 좀 힘 좀 실어주시죠. 저희 지난주에 고발사주 유죄돼갖고 윤석열 한동훈 몸통에다 또 고발도 하고 왔잖아요. 박찬대 최고님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도와주셔야죠. 박시영TV 가지 마세요. 거기 너무 잘 나가는 데잖아요. 내일 수요일날 제가 박시영TV 출연하는데 이분들 해필이면 7시 해가지고 6시 출근에 돌아왔다 박시영TV로 몇 명 빠져나간 것 같아요. 강성범TV죠. 강성범 개그맨님, 아, 제 예. 후배 아닙니까? 저랑 아주 친하신 분인데 이렇게 작은 유튜브들 영역 네. 어? 대기업이 골목상권 침범하면 안 되죠. 윤석열은 뭐가 다릅니까? 하지만 박시영, 강성범 너무 좋은 분들이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네. 그분들도 잘 돼.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박시영 TV, 강성범 TV. 핸드폰으로 왔다 갔다 귀찮은데 PC로는 세 개 띄워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PC 버전을 보신 분들은 왔다 갔다 하고 핸드폰으로 보는 분들도 강성범 TV나 박시영 TV 보다가 살짝 안정을 TV 와서 의원님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 최근에 뭐 정말 이 검찰 독재 정권의 이 만행이 끝이 없고 이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 네. 뭐 사실은 일세를 하면 김건희 비호위원장이다.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김건희 기획도 못 꺼내고 입만 열면 제1야당과 제1야당 전현직 대표 조롱안이라고 정말 못 봐주게 정도로 네. 말 함부로 하던데 그 천하제일의 깐족 그다음에 그 뭐랄까 정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어떠세요? 저기 의원님 법사위 때 한동훈 장관 많이 제압도 하고 비판 내세웠게 했던 기억도 나는 것 같은데요. 한 장관이 네. 이렇게 좀 깐족 대마왕 같이 깐족 대마왕. 예, 우문 뭐 그건 사실이에요. 예, A를 물으면 B를 갖다 자꾸 대답하고 네. 또 질문에 꼬투리 잡아서 반격하고 그러는데 네. 당황할 때면 이렇게 손을 약간 이렇게 부들부들 이렇게 그것도 한번 예, 예 떨고 네. 그 떨은 걸 막으려고 이제 자기가 꼭 손을 잡는 경우도 있었고요. 굉장히 좀 그 뭐랄까요 그 불안한 느낌, 불안증이. 예. 있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오 저랑 이제 어쨌건 뭐 서울대 법대 같은 선후배니까 네. 아, 몇 학번이세요? 언제 다니셨어요?라고 하는데 저랑 이제 딱 마주치는데 키가 저보다 크더라고요. 키가 큰데도 까치발 신고 키높이 구두 신고 다니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고 그래서 그 심리도 예. 진짜 웃기는 예. 거예요. 이 그렇죠? 친구가 참 부모님 키가 175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175에서 180 된다고 기자들도 하는데 네. 근데 키높이 구두를 신고 사진 찍을 때도 까치발이었고 고개를 쳐두고 위에서 아래로 내다봐요. 옆에를. 네, 네, 그게 습관이 네, 됐나 네. 봐요. 자기가 네, 네. 그 오만방자와 천상천하 유아 독종 같은 네. 태도가. 아니 근데 이번에 네. 그 어디 절에 가서 네. 그 신발을 벗고 그 뭐죠? 그 사찰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그 부처님께 절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제 신발을 벗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딱 섰는데 그 옆에 172인 그 국힘당 의원님과 키가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감을 갖게 됐죠. 아, 이 친구가 나보다 작구나. 키높이 구두로 예, 키를 높여놓은 거예요. 그때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보면 볼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자꾸 나와서 예. 좀 아주 재밌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손을 예. 부들부들 떨 때도 예. 저 친구 왜 저러지 했는데 아, 좀 이렇게 쫓기거나 다급할 때는 이렇게 좀 손을 떠는 습관이 있구나. 아니면 그런 게 있구나. 두 번째는 이제 키가, 나보다 작네? 이 녀석이
도대체 병 밑에다 모른 거야? 뭐 이렇게 자꾸 한동훈이 감춰놓은 진실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이제 그 기소했던 사건들도 지금 다 와, 지금 그 그러게요. 개박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제가 이제 대정부지문한테 한동훈한테 너 론스타 그렇게 뭐 목숨 뭐 인생을 걸고 수사했다는데 사실 론스타 4분의 3이 다 무죄 나왔거든요. 예, 그렇죠. 이거 무죄 이거 실력 없는 거 아니냐? 엉터리 아니냐? 심지어 그랬더니 저기 그 ISD까지 지지 않았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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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도 다 줬죠. 투자적 국가에 투자 중개소송 다 패하고 그리고 법무장관 할 때도 뭐 본인이 항소해서 이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국제분쟁 예. 전문가 대하면 그건 이길 수가 없는 소송인데 사실은 그렇죠. 뭐 이자비용만 엄청 물려주고 있다는 거 법으로 치면 이제 재심에 가까운 거라 예.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예. 이길 수는 없는 소송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권한쟁의 심판 제기했을 때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제기했을 때 그 각하되지 않았습니까? 그 문턱도 넘지 못하고 그냥 이유 없어 검찰 개혁법 안 돼.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졌지. 예, 예. 이번에 또 뭐 양승태 대법원장 그것도 뭐 증거 부실로 또 와, 무죄 나왔지. 47개 혐의가 전부 다 예, 무죄 나왔어. 얼마나 부실하겠으면. 이재용 예. 이것도 또 무죄 나왔지. 전부 무죄 나왔죠. 한동훈 장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그럴듯하게 포장된 것들이 지금 다 증거가 부족하다. 수사가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무죄가 나오니까 예. 그 실력이 아, 이 사람이 정말 그 국민을 위해서 수사한 건가 진실을 파헤치고자 수사를 한 건가 아니면 네. 자기의 어떤 입신양명을 위해서 유명해지려고 언론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놓고 사실은 이제 기소를 하면 판사들은 그 기록을 샅샅이 보지 않습니까? 또 반대편 피고인들의 말도 그 뭐야 변론도 충분히 이렇게 들을 때 그때 이제 하나씩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사권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출세와 승진을 위해서 예, 입신양명을 위해서 쓴 거라면 그래서 예, 그 결과가 지금 계속 예. 무죄 뭐 각하 패소 이번에 언론 중재 뭐 하는 것도 또 패소됐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 이 친구가 지금 자기의 권한을 공적인 권한을 갖다가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그 그러니까 저는 정말 사실 한동훈 이야기하면 너무 저희들 급이 떨어져서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네, 네, 네. 김건희 기자를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 네. 의원님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한동훈이 뭐 처음에는 윤석열의 집사, 김건희 집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집사도 못 된다. 급사다. 급사. 보통 집사는 그래도 품위 있게 이렇게 가끔 자기의 좀 자유권이 주인, 있죠. 주인 네. 어른들한테도 네,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언급은 하잖아요. 뭐 네네. 누구 사장님, 누구 사모님. 이 사람 기자들이 계속 김건희 물어보면 김건희를 절대 떠올리지 않고요. 네네. 심지어 여사란 말도 하진 않아요. 네네. 이제는요. 네네. 아마 된통 당했나 봐요. 이번에. 뭐 너 계속 그러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왜냐하면 윤석열 김건희는 한동안 어렸을 때 다 알잖아요. 네네. 뭐 특활비 돈봉투도 윤석열 엄청 줬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한테도 줬다는데 한동훈한테 얼마 많이 줬겠어요. 그러니까 기자에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제 입장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아예 김건희 이야기는 안 하고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 아예 답을 완전히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에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 비밀번호 아직도 안 까고 있죠. 고발사 유죄 나왔는데 그 고발사주 그 고발장에 보면 피해자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예, 딱 세면 셋이야. 와, 몸통인 거예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예, 예. 급싼데 몸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곧 쫓겨나거나 총선 때 비참하게 쫓겨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고발사주 할 무렵에 네. 그 그때는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그렇죠.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에서 미래통합당한테 시킬라 그랬죠. 예, 뭐 울산 사건에 대해서 고발장을 또 접수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고발사주랑 정말 똑같은 게요. 일단은 고발장을 세 건을 접수를 했는데 글씨체가 다 똑같고요. 아. 똑같고. 대검에 접수를 했는데 한 시간 만에 중앙지검 특수부인가 거기로 이제 한 시간 만에 이제 가서 배당이 됩니다. 그것도 고발사주 한 모양이네요, 분명히. 고발사주 같아요. 네. 예, 예. 왜냐하면 고발사주가 먼저 있었고, 그렇죠. 그 울산 사건, 예, 근데 그때 누구였죠? 그 뭐 임종석 실장님, 예. 조국 교수, 예. 아니, 조국 수석님 다 고발했잖아요. 예, 다 고발한 그것도 세 건이 전부 다 한 시간 이내에 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바로 배당이 되고 12월 달에 수사가 시작돼서 1월 말에 기소가 됐어요. 딱 한 달만
한 달? 한 달, 한 달, 두 달 만에 그 많은 사건들이. 그런 게 또 있어요. 예, 예. 원전도 당시에 탈원전 네. 정책도 갑자기 국민의힘이 감사차를 받았고 고발합니다. 네, 네. 그때 기다렸던 근데 고발을 대전지검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 대전지검이 윤석열 최측근 이두봉이 했었던 거예요. 네, 네, 네. 이두봉이가 접수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나섭니다. 네, 네, 네. 저는 그것도 분명히 아마 네.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네, 네. 국민의힘한테 이번 건은 그러니까 이제 고발 사주 건은 남부지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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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건은 대전으로 해. 네, 네. 이두봉이가 기다렸다는 데 수사할 거. 그것도 짜지 않았을까 싶어요. 울산 놈이고. 이 세 개를 종합해서 분석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다 해. 네. 예, 나중에 조건이 네. 바뀌면 그거 고발 사주처럼 뭐 공수처든 어디든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텐데요. 특히나 이제 울산 사건도 고발장이 한 40페이지에 이릅니다. 굉장히 두꺼운 네. 아주 잘 쓴 고발장인데 고발하고 나서 이제 고발인이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국힘당 쪽 변호사가 와서 진술을 하는데 자기는 고발장을 쓴 건 아니다. 네. 그냥 내용만 검토하고 네. 그래서 고발인 진술하러 왔다는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고발장? 그럼 고발장을 누가 썼을까? 자백을 했네. 자백을 한 네. 거죠. 근데 그 고발장에 그 보면 이거는 진짜 검사나 현재 검사나 판사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고발장이에요. 예. 고발장 표현으로도 아시잖아요. 판사님. 아, 느낌이 오죠. 이번에 고발사주 판결문에 예, 예. 판사님들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그 보통 검찰 공소장에만 있는 일반인들은 안 쓰는 그렇죠. 네, 그 네.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다. 예, 예, 이건 일반인 예. 표현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를 몇 개 드러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공소장도 아마 그랬다면 고발장 네, 그랬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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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는 그것도 아마 그 한동훈 세력이나 손준, 그 부하들이 손준성의 예, 그 수정관 사무실인가요? 그쪽에서 썼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꼭 뒤져봐야 됩니다. 뒤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발사적권도 있잖아요, 여러분.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명예훼손 건 본인들이 지금 고발이 실제 안 됐다고 막 우기잖아요. 예, 예. 근데 판사님도 실제 고발이 안 됐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지만 선거법 위반 아니었지만 저는 항소심에 뒤집어진다고 보는 게 그 구단체가 고발을 했어요. 4월 달에 그렇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안 했지만 네. 구구단체들은 했어요. 했죠. 몇 건으로. 네, 실제 네. MBC랑 최강원 의원이랑 다. 그렇습니다. 예. 그 고발장하고 똑같은지는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봐야겠죠. 비슷하다고만 제가 네, 들었어요. 네, 혐의가 네. 똑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시켰는데 너무 티가 나니까 국민의힘에서 구구단체를 도와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고발 사진 제가 확인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들 여러분 검찰에서 불법 조작, 정치 공작 이거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동훈 또 있잖아요. 정진웅 부장검사도 고발했잖아요. 본인이 고소했는데 네, 네. 그것도 무혐의 됐잖아요. 무죄. 예, 예. 그럼 무죄 됐으면 사과해야죠. 사과해야죠. 자기 선배 검사를 네, 네. 독직 폭행으로 몰아간 사람인데 네, 네. 비번 안 깔라고. 예, 예. 그다음에 이번에 사직부장 건도 보셨죠. 어쨌든 한동훈이 나오는데 지가 분명히 사직에서 직관을 했대. 징계당했을 때. 그런데 그때 사직이 무관중 경기였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증명을 한다고 사직구장에서 야구 응원한 사진 올려. 옛날 사진이야. 그리고 넥슨 응원석이야. 그랬더니 제가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 그랬지? 언제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언론인들을 제소라고 겁박을 해요. 예, 예.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계속 오늘 한겨레신문 기자한테 페이스북에 야 이 머저리 등신 같은 사람이라고 써놨어요. 예, 예, 예. 아, 이 말 함부로 하고 싸가지 없고 막말하는 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김 똑같아 이 자들이 특성이. 의원님 얼마나 품이 있으세요? 아니 사실 저도 예. 까불까불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등신 이런 말은 거의 써본 적이 없거든요. 더더욱이나 공적 언론을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인한테 네, 네. 그것도 페이스북에 여당에 지금 보니까 김경률 씨가 한동훈 다음 실세쯤 되잖아요. 그렇죠? 비대위에서 비대위원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한동훈 말고는. 예, 예, 예. 김경률 생각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김경률 지금 비대위 주도자예요. 심지어 한동훈이 얼마나 힘을 실어줬는지 내가 마포에 나가면 질 자신이 없다라는 황당한 말한 거예요. 이길 네, 자신이 없다를 뒤틀었고 질 자신이 없대요. 그러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의원님. 진짜 웃긴 게 대통령실에서 나는 못 건드릴 거다. 한동 뺑뺑 그 말했다가 지금 완전히 작살나고 있는 거죠. 네, 꼬리 내리고 그냥 깨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한동훈 장관이 네.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우리 강욱이 형, 최강욱 의원 예. 말꼬투리 잡으면서 뭐 아, 품위가 없다는 등 예. 그렇게 시비를 그러더니 본인이 페북에다가 등신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까? 김경률 비대위원. 김경률 예. 비대위원이. 이 사람은 어. 막말과 욕설을 너무나 많이. 아, 김경률 비대위원이. 예. 예, 근데 뭐 막말하면 안 된다고 한동안 맨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잘라야 지체 되는데. 지체 측근이 항상 그런 예, 짓을 예, 하고 있어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앞뒤 하나도 맞지가 않고요. 그렇군요. 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을 제가 고발을 제가 한 30건 구동 해왔잖아요. 네네, 분석하면서 네네. 민생 경제 살리는 것도 힘든데 어쩔 수 고발한 건 고발 조사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진짜 고발 조 고발 천재라고 계속 그러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겁니다. 고발 하면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삶 웬만하면. 근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하도 나쁜 일에서 하다 보니까 네네, 30건 정도 됐는데 보면 이 사람들 특징이 남의 티끌은 태산으로 만들어요. 아, 그렇죠. 없는 죄도 있는 죄로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잘해요. 네. 근데 본인들의 엄청난 비리는 다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심지어 피해자라고 조작을 해버려요. 네, 네. 잔고 조작도 피해자라잖아요. 50억 네네, 이득을 받는데 주가 조작도 주가 조작 통장이 이용됐다잖아요. 네네. 23억 이득을 받놓고. 그게 또 대표적인 게 저는 특활비라고 생각하는데. 특활비도 막 말씀하십시오. 예, 네. 지금 뭐 와. 근데 이제 우리 김혜경 여사가 그러니까 본인, 제가 볼 땐 본인이 안 쓰고 그 밑에 이제 예, 직원이 쓰고 예,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쓴 그것을 뭐 10몇만 원 아니면 뭐 제가 액수가 아무리 커도 몇십만 원 예. 예, 총 합해도 천만 원은 넘지 않고 예. 그 아래쪽에 있는 뭐 그런 걸 갖고 지금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예. 법원에서 기각까지 하는데도 또 재청구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언론 보도 보니까 추석 아니 설 지나고 기소하겠다고 딱 그러는데 아니 근데 본인들이 그 거의 90억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에는 거의 100억 예 수십억에서 수백 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중앙지검장 예, 검찰 그 시절에 특활비를 그 예. 특활비를 지금 뭐 정말 하승수 그 대표님 예. 그 정보공개 하승수 친구로. 변호사님 대단하시죠 정말 네, 세금 도둑 네. 잡아라 정말 소고기 예. 사 먹고 또 뭐 딴 거 사진 찍고 수사하는 무관한 곳에 펑펑 쓰는 예. 기록들이 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이 뭐 사과했다라든가 뭐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라든가 또 제도 개선했다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나오고 계속 예, 기밀성이다 밝힐 수 없다라고만 한 채 뭐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그 법인카드 쓴 것 같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아까 지금도 한동훈 입만 예, 예. 이재명 대표 이야기만 나오면 아니 제1야당 대표니까 정책 경쟁을 하면 되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법카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나요? 누남씨 법카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기자들 그 물어보질 않았거든요. 예, 예, 예. 오늘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네, 물어봤어요. 네, 네, 네. 그럼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뭐 신년 기자회견 봤는데 뭐 내용이 없다더라 없어 보이더라. 네, 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거 거짓말 그날 두 개가 네, 문제가 됐어요. 네, 네. 거짓말해요. 자기는 본 적이 없대요. 네, 네. 아 이재명 기자회견은 관심 없어서 안 봤대요. 근데 무슨 출산 뭐 이런 내용 나오니까 아 그건 봤는데 기자회견 안 봤다 해놓고 아 그건 내가 봤는데 거짓말 너무 거짓말. 쉽게 해요. 예, 예. 그다음에 기자회견 물어보면 그냥 그것만 답하면 되잖아요. 뭐 정치검찰 독재를 이야기했는데 그건 맞지가 않다 뭐 이렇게 반박할 수는 있는 건데 네네. 이재명 대표는 법과에 대해서 모르겠네요. 와 어떻게 의원님 어떻게 하니 진짜 막 그게 제일 우리 국민들이 예, 아무튼 와 제가 우리는 모든 폭력을 반대하지만 진짜 예, 그게 진짜 예. 너무 얄미워서 꿀밥 안 돼 막 진짜 저희는 모든 폭력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아무리 미운 보수 정치인이어도 탈것 하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렇죠 배현진 의원님 네, 네.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라고 그러게요. 그 뭐 왜 그 청소년 그런 짓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절대로 우리 보수 정치인들 뵐 때 오히려 더 정중하게 대해주세요 그게 진보와 기획 세력의 품격이고 예의입니다. 네. 예. 아무튼 그 특활비 오 남용 사례는 충분히 국고 손실죄가 네. 될 수가 있어서 그것도 제가 고발해놨습니다. 또. 아, 예, 거의.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예.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바뀌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사 들어와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번 22대 총선에서 이기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갖고 와서 예. 갖고 와서 좀 반인권 범죄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제 판사, 검사 또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인권에 반해서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아, 그러니까 우리 그 김용민 의원과도 예. 다 합의가 되고. 법 애국제. 그렇습니다. 뭐 사법 애국제 뭐든 예, 이름이 뭐든. 예, 예. 진짜 검사하고 판사들이 만약에 법으로 장난치는 건 가중처벌해야 맞습니다. 됩니다. 일벌 그래서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거나 예. 아니면 퇴직 후 몇 년까지는 공소시효가 저기 뭐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좀 정치 검찰이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친 그런 수사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라도 끝까지 예, 그 책임을 묻는 그런 법 조항을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 그런 좀 각오도 갖고 있습니다. 아, 역시 우리 김승원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뭐 앞으로 4년간도 많은 일을 해오시지만 지금 우리 조선일보 이야기는 끊지도 못했어요. 조선일보 부수 조작을 밝혀내신 분이 김승원 의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에서 고발하셨고 저희는 또 별도로 언론시민단체랑 민생에 고발해갖고 맞습니다. 각각 네.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제가 2심 정해놨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네. 조선일보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정치검찰하고도 너무나 많이 싸우신 그 또 한동훈이 이렇게도 말했잖아요. 아, 특수활동비 뭐 휘발된 거다. 그래서 네, 그 유명한 네, 정치감찰 네. 휘발놈이라고 하는 신조를 남겨놨고 욕은 안 합니다. 저희는 의원님의 품격이 있고 또 안진걸 TV에 최소한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저는 욕 안 하거든요. 절대로. 예, 예. 휘발인, 휘발놈이라는 욕이 아니라 풍자가 있었죠. 그다음에 뭐 자료도 분명 5년 보관해야 되는데 뭐 네, 네. 몇 개월 만에 폐기했으면서 자기는 잘못 없다. 기한을 지켜서 폐기했다 이랬는데 그것도 거짓말을 밝혀졌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그래서 검사 모형 민생에 또 고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하는 잘못과 불법은 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남의 티끌은 최강우 의원님 그 인턴 그렇죠. 조 장관 아들 네. 16시간 증명서로 네, 기소한 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60시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16시간. 네, 네. 한동훈 씨 사법연수원 때 1년 차 때 2주 봉사활동하게 됐고요. 네네. 2년 차 6개월 시부하게 됐잖아요. 그럼요. 의원님, 제가 진짜 사법연수원 많이 맞이했거든요. 예, 참여했을 때. 예, 예. 그 1년 차 때 2주 봉사활동. 네네. 2주 꼬박 나오게 돼 있어요.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그렇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데 아파서 못 나오는 분도 있고요. 그럼요. 누가 돌아가시면 못 나오는 분도 있고 네네. 갑자기 연락 안 돼서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은 하루 빠졌으면 이렇게 증명서를 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럽니까? 네네. 연수원생들 또 아유 그냥 저기 2주간 다 성실해지고 어쨌든 와서 고생을 했으니까 뭐 또 재택에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직접 담당자였어요. 다 이제 사무처장을 대리해서 제가 네네. 그때는 뭐 박원순 변호사님 뭐 이런 분들 대리해가지고 제가 김승원 연수원생 2주간 성실하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수하였음 봉사활동 네네. 지금 다 끊어줬어요. 제가 네네. 직인 찍고 직인 대리해서 찍었죠. 사실 어떤 연수원생은 이틀 안 나왔는데 다 한 걸 해줬어요. 그게 이제 당시 인지상정이고 관행이었으니까. 그래서 사범 연수원생들 2주간 봉사활동에 6개월간 시부할 때 변호사 시부 가면 막 재택근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업무방해네. 다 업무방해요. 사범 연수원의 업무방해하고 법원 검찰 네,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그쵸?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비일비재했잖아요. 이건 예, 아시잖아요. 의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현실인데 2주간, 그 다음에 6개월간 15를 의원님은 빠짐없이 성실하신 분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야매가 하나도 없는 분. 예. 그쵸? 이렇게 착하십니다. 저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진 거는 같은데. 아니, 아니, 의원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의원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의원님은 완벽하세요. 너무 착하고 순수하세요. 예, 여러분 빨리빨리. 오, 우리 윤소영님께서 조선일보 싸우는 건 시짜는데 김승원 의원님 대단하십니다요. 빨리 여러분들 김승원 의원님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명기재님께서도 김승원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단무지님께서 아까 비슷해 흉내 내시는 거 제가 한동훈 흉내 나날이 지금 성대모사 나날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명적으로 한번 제대로 해드릴게요. 제가 아주 이 사람의 그 발성뿐만 아니라 태도 그 다음에 그 거짓말 함부로 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뭐 예를 들면 네. 한 번만 해줄게요. 우리 의원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선민우사라고 발음했다고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김우사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민중은 없어요. 민심 없어요. 오로지 김건희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리면도 바이든으로 잘못 들은 분들이잖아요. 제가 선민우사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선김우사, 선김우사입니다. 김건희만 오로지 저
여러분 훈련하고 있어요. 제가 내부쇼나 뉴스 공장에서 한번 하려고 혹독하게 단련 중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유, 아주 예. 재밌고 속이 아주 시원합니다. 비슷했다면 박수도 보내주시고. 네. 박수 한번. 우리 김승호님은 저랑 아직의 코드가 맞아갖고 엄청 좋아하십니다. 아니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안진걸 소장님과 저가 콜라보로 일을 함께한 것들이 많네요. 아, 그럼요. 조선일보 고소고발도 부수조작 때. 네네. 안진걸 소장님이 먼저 해주셨고. 예. 그다음에 고발 사주라든가 또 민주당이 고발했던 여러 건 중에서도 또 안진걸 소장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민주당이 네. 먼저 고발하면 제가 봐서 추가 혐의가 뜨면 네네. 사실 또 고발하기 좀 그게 어색할 때가 있잖아요. 이미 한번 고발 그럼 네. 제가 추가 혐의도 고발하고 추가하시고, 네. 근데도 민주당은 저희들에게 한 번도 네. 고발 사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심전심을 하고 먼저 하신 그리고 사실 네. 야당이 시민단체랑 협조해서 고발을 요청하는 고발을 연대하는 것은 불법도 아닙니다. 그건 미덕이죠. 야당과 시민사회가 네네. 협심해서 하는 거니까 권력기관이 자기들을 비판하는 세력을 죽이려고 고발장까지 다 쓰고 고발장 쓰는 과정에서 남의 판결문을 불법으로 초회하고 이게 직권남용이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그럼 우리 국민들이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권력기관에서 비판 좀 하면 예를 들면 구세청이 야 쟤네 식구들 싹 다 세무서 해버려 탈탈 털어버려 그러면 사실 탈세나 절세하다가 걸리는 친척이 한 명이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정신이 냈어도 세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예, 예. 그 다음에 경찰 비판했더니 경찰 뭐 파출소 순경들이라도 싹 동원해가지고 일거수들 감시해갖고 뭐 집안에서 아이 울음소리 나오면 아동학대로 뭐 고발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데 이러면 뭐 별짓을 한다. 얼마나 그 세상이 여러분 그 무서운 세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세상이고. 자 여러분 김승원은 장금덕 선생님께서도 김승원 화이팅! 민 선생님께서도 김승원님 응원합니다. 박예슬 톡톡님께서도 의원님 순수하지만 진심인 정치인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 박예슬 아나운서께서도 예. 박예슬 톡톡TV 오셨군요. 예, 예. 의원님 이런 거 하셔야 해요. 의원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진심이 가득 묻어나는 정치인. 가끔 저기 성대모사도 하셔야 된다고. 좀 재미는 없다는 평가가 예, 있으신가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아유 재밌네요. 내가 재밌잖아요. 예, 예. 한동훈 한동훈 너 기다리래. 김승훈 언니 간다. 재밌네요. 좀 재밌다 예, 예. 재미없다는 평가가 있으신가요? 아 그냥 밍밍합니다. 그냥 약간 저는 후님 뭐 된장처럼 그냥 오다가다도 예, 예. 배우고 예. 기자회견에서도 보고 저번에 민주당 그 경기도당 강의 예, 끝나고 예, 예. 제가 의원님 찾아뵀잖아요 일부러 네, 네, 네. 그 호남 향후의 분들하고 아, 그때 그러시죠. 그 디프리 지역경제 살리는 디프리장에서 봤는데 재밌으셨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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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 그다음에 정겹게 이제 막 전화도 하시고 아, 예, 예. 그때 이재명 대표님하고 두 분이 통한 것도 맞습니다. 제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예, 예. 제가 약간 그 알코올 전과 후가 약간 틀린데요. 네. 용기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알코올 드시고 아, 주영 TV님께서 DJ 성대모사가 듣고 싶다는데. 아, DJ는 제가 쉽지 않아가지고.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블루드래곤님께서 찐 코미디언 체육을 넘어서다. 예. 체육 MC님하고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매불쇼에서 만나는데 제가 한번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그, 암튼간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 그 특할비 건. 네.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굉장히 문제적에서 한동훈 장 꼼짝 못하게 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제 기억에. 하여튼 뭐 엄청 많은데요. 네. 예, 예, 예. 아니 인사 아 인사 검증. 네네네. 네. 인사 검증 정말 경망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예. 지가 다 책임다 한 다음에 나중에는 네, 네. 저희는 그냥 술을 넘기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말 바뀐 거 너무 많죠. 아 그렇습니다. 반족되고 예. 예, 야당원님 예. 이야기하면 동문서답하고 네, 네. 지난 정부 때는 더 그랬습니다. 뭐 지난 정부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가 법무장관, 네가 집권자인데. 네네네. 네. 그거 인사검증 하냐에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때 되게 한동안 혼냈던 것 같은데요. 신나게. 뭐. 그때 국정감사 때 법무국정감사 때 네. 네, 한동훈 네. 인사검증단. 아 김행 인사검증을 잘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한동훈이? 그랬죠. 그래서 그때 네. 되게 혼내지 않으셨어요? 네네 네, 그랬죠. 처음에는 이제 한 장관이 그 인사검증을 왜 대통령실에서 하지 않고 네. 법무부에서 하느냐. 그에 대해서 법무부가 더 선진 기법을 뭐 동원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겠다. 또 그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는 오로지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 욕을 먹는 것도 나이지 않겠느냐. 뭐 맞습니다. 뭐 FBI 시찰도 갔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예산 엄청 들여서. 그런데 왜 아니 공적으로 왔으면 왜 공개를 못 합니까? 그걸 비공개한. 그렇습니다. 예, 또 그런 예, 짓도 예. 있었고. 네네. 그러고 나서 네. 이제 뭐 계속 인사검증 실패로 인한 낙마 사례라든가 예, 언론에 아주 비판이 있자 나중에는 뭐라 그러니까 말을 바꿨죠. 네. 인사 정보 그러니까 자기네 일은 객관적인 그냥 기계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것까지가 임무다. 판단의 문제는 대통령실 영역이다. 대통령실이 한 거다. 그래서 아니 사소한 정과라든가 또 김행 후보자가 그 뭐 자기 자사 주식을 갖고 있다라든가 네. 이해 충돌 네. 그런 것들은 그냥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것까지 그러면 판단 안 하고 대통령실에 넘긴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러면 당신은 지금 대통령을 욕먹이는 거다. 그러면 한동훈 당신이 잘못했다고 해야 당신이 책임지고 하는 거지 그냥 기계적으로 넘기기만 하면 그 모든 책임을 그럼 당신이 그 모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당신이 그거는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아 그랬더니 또 막 또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책임을 대통령실로 미루는 그런 꼴이 되니까 네. 또 말을 또 바꾸고 막 그래서 그랬었죠. 그때 또 제 기억에 손을 좀 덜덜 떨었던 또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막 부들부들부들하는 자기가 거짓말하고 말 바꾸고 예, 예, 예. 논리적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이탄희 의원님이나 우리 김승호님이 네, 딱 접근하면 네, 네, 네. 그때는 이제 너무 떨려가지고 예, 부들부들 예, 떠는군요. 예, 부들부들 좀 떠는. 그거 아무튼 예, 예. 화제가 된 적 있어요.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것도 잡혔어요 장면에서. 아 그렇구나.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야, 이 친구가 정말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바뀌는 그런 재주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한 장관이 바보는 아닌데 네. 분명히 그 인사기록 검증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텐데 거기 전과라든가 그다음에 이해충돌 행위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부적격 사유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대통령실로 넘긴 것은 네. 그 더 윗선의 그렇죠. 의중이 반영된 것이고 비록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그 소장님이 말씀하신 집사가 아니라 급사니까 선김우사 선윤우사 말고는 너는 그냥 넘겨 네. 라고 하니까 아씨 이거 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냥 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조인으로서의 줏대 장관으로서의 그 줏대도 없는 거죠. 아, 뭐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정순신 사태 때도 예, 예. 자기가 그때 같이 검찰에 갑니까? 모를 수가 없잖아요. 떠들썩한 사건인데 아, 몰랐다고 거짓말해버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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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검증 실패냐? 몰랐다. 네, 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당시 서울중앙경찰서 유명한 네. 사건이었는데. 아무튼 그 옛날 네. 왕조시대 때에도 뭐 사관원이든 사원부든 어쨌건 대신들이 왕에게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자에게 절대 권력을 가진 자에게 진실을 말하면서 예. 본인의 직위라든가 또 목숨까지 내놓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만도 못한 그런 행태를 맞습니다. 보고 예. 아, 이 친구는 영원 2인자나 꼬봉이는 될지언정 예. 리더는 못 되겠다. 아, 그럼요. 예, 그런 2인자라뇨. 아유, 2인자. 그러면 그동안 영원한 인자였던 김종필이나 노태우나 박지원이 이런 사람들이 네네. 박지원 전 북쪽은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지만 다 그냥 지하에서 웁니다. 통과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2인자였어도 때로는 충원도 가끔 했고 네네. 차별화도 시도했고 네네. 그러다가 뭐 혼도 난 적이 있지만 네네네. 이건 2인자가 아니라 무슨 급사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네, 요즘 보도 보니까 총선 끝나고 네. 또 외국으로 날아간다는 예, 제가 옛날에 급사 같은 뭐 허드렛님도 저도 해봤는데 알바도 뭐 사장님 오면 월급 주고 고맙고 무서우니까 꼬박 절은했어도 백도로는 안 했어요. 이번에 윤석열한테 그 서천 화재시장에서 그 상인들 피눈물 흘린 데 가서 봉합쇼를 하는데 거기서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90도인 사람인데 의원님 잘 보시면요. 100도예요.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 예, 얼마나 예. 굽어버렸는지. 그다음에 그냥 윤석열이를 제대로 쳐다도 못 하잖아요. 윤석열이 예, 지나면서 예. 그러잖아요. 격렬하고 그런데 격렬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님 만나는 그런 게 격렬죠. 의원님 우리 한번 포옹 한번 힘내십시오. 예, 이재명과 문재인처럼 예, 이렇게 의원님 힘내십시오. 이런 건데 예, 보세요. 예, 예. 윤석열 잘 보면 턱 예. 한 번인가 두 번 턱 이거 뭐냐면 예, 예.
야, 너 많이 컸더라. 속으로. 뭐 말이 앙따 안 했지? 뒤질래? 너 인마 내 꼬봉이야, 급사야, 부하야. 딱 백도로 저러니까 그러잖아. 보통은 여당 대표 만나면 뭐라 그럽니까? 카메라도 있는데. 아이고, 고생 많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잖아요. 근데, 어, 그래. 잘 봐보세요. 그거 보면 그들 관계가 진짜 급사보다도 못하다니까요. 네, 네, 네. 어, 그래. 툭툭 치고. 그 다음에 가면서 한 번, 유세 한마디도 합니다, 네. 형님. 재밌어요. 그거로도 자기가 이 꼬봉들한테 당한 게 네, 네, 네. 분이 안 풀렸나봐요. 네, 네. 야, 여기가 장동혁이 지역구더라. 현역 헌법기관한테 예, 의원, 예. 여당 사무총장한테 예, 네, 네. 장동혁 지역구도 아니에요. 장동혁이 우리가 보통 조금 더 하대할 때 그렇죠, 이름 그렇죠. 끝에 이를 붙이잖아요. 예, 예, 예. 김승원이 막으면서 네, 네, 네. 김승원 지역구 김승원이 지역구 막으면서 그러니까 한동 옆에서 자죠 이러죠. 아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히 급사라는 게 급사 못하면 드러나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나무인인 윤 대통령도 제가 듣기로는 그 중앙지검장 시절인가 아무튼 검사장 시절인가 저기 검찰총장 시절에 그 집에 놀러 가신 분한테 들었는데 그 뭐 요리를 윤 대통령이 다 하고 아 그건 유명하죠. 어, 김 여사는 그 식탁에 앉아서 예. 어, 아이 뭐 해갖고 와요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지시하고 윤 대통령이 네네네 그러면서 그래서 야, 그 아나무인인 윤 대통령이 또 김건희 여사한테는 또 거기는 또 네, 굉장히 네, 특수관계 예, 네, 완전히 그냥 네. 부부간의 사랑으로 해명이 안 되는 네, 네. 어, 예전에 이제 최은순 김건희 씨가 네. 윤석열이 돈 없고 이름 없는 검사 시절에 네. 그때부터 그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이나 무속인들하고 올렸거든요. 네, 그때부터 네. 이제 스폰이나 후원 그다음에 부당 부정한 청탁을 해주고 또 용돈도 주고 이런 관계부터 다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다 밝혀질 겁니다. 네, 박근혜 최순실 씨보다 뭐 그건 모르겠는데 거기 갔다 네. 오신 분은 그렇죠. 예, 그건 사실입니다. 예, 윤 대통령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뭐 꼼짝 못하고 네. 예, 설설기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그러면서 놀라워하더라고요. 예. 예. 최근에도 용산 안팎의 이야기는 김건희 씨가 말이 안 따뜻해라고 해서 화를 낸 것도 있지만 네. 윤석열이 감히 우리 절대 존엄한테 말이 안 따네 트? 야 이관섭! 가서 한동 잘라버려!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가 흘러나와요. 어... 한동은 전에 나 한동이 안 받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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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랬다는 설도 있어요. 나중에 다 밝혀질 거고요. 우리가 또 의원님들이 저희들보다 정보 많지만 때로는 저희들이 가끔 정보 더 있을 때도 있는데요. 어, 정말 이제 의원들이 계속 많이 올라옵니다. 인사이트팀 오해님께서 안진걸 소장 김선호님 너무나 구수하고 재밌게 보고 있어요. 화이팅 이렇게 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김승원 TV에서는 박미경 선생님께서도 급사크크 그다음에 그리고 고님께서도 김선호님은 뚝배 같은 분이십니다. 항상 국민들과 함께 해주세요. 되게 이렇게 김윤자 선생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셨고요. 미니멀 라이프님은 저는 정자동입니다. 아~ 조용히 강하심. 네, 정자동은 네. 어디요? 파장동에서 두 번 뵀었대요. 네, 네. 파장동에서 두 번 뵀는데 이거 재밌네요. 깊은 생각 중에 걷는 것 같아서 말 못 걸었습니다. 아~ 걸으실 때 너무 사색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러게요. 걸으실 예. 때는 혹시 별명이 그, 수원의 칸트인가요? 두리번 거리면서 아시는 분 인사를 꼭 드려야겠네요. 네. 네, 여러분 정말 김승훈 의원님 보시면 선한 기운이 막 느껴지죠. 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네, 네. 의원님 저기 떨리실까봐 제가 막 말을 좀 많이 해드려 까불었는데 오늘 지금부터 이제 의원님 타임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조선일보랑은 진짜 의원님들 또 다들 어려워하고 또 더러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다 더러워서 피한다 뭐 이런 경향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정말 조선을 부수적 고발하고 폭로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방지법 발의해가지고 오히려 그 시민들이 선택한 매체에 공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조선일보 같은데 막 각종 정부 보조금이 정말 불법 부당에 네. 많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지적하셨는데 예, 예. 그 이야기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 활동. 아, 네. 아무튼 우리 제가 처음 국회의원 대고 임기를 시작할 때 저희 그 보좌관께서 그 신문이 새 신문이 그냥 그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계란판으로. 네, 네, 네. 그럼 뭐 계란판으로 계란판 제조용 또 뭐 과일 싸는 네. 거 뭐 등등 그런
제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현장을 다녀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문을 모으는 그 집화장 같은 아. 현장이 전국 곳곳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진 그 영상을 다 찍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정말 그 끈도 풀리지 않는 그 신문들이 그대로 각, 예, 그대로 그 그냥 몇 트럭씩 예. 예, 몇 트럭씩 그냥 실려 나가는데 어, 그걸 보니까 저희가 그 신문의 발행 부수에 따라서 광고를 주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도 그렇고 사기업체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그 신문을 또 오지에 배달한다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또 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예. 또 수십억이에요. 예. 야 이거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그 혈세를 갖다가 우롱하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의하고 그다음에 그 ABC협회 부수 조작에 가담한 그렇죠. 예, ABC협회를 직접 고발하기도 하고 또 마침 그때 ABC협회 그 사무국장님이 양심선언을 하셨어요. 예, 박 부장님이 양심선언을 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저희가 이제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 30명이 예, 고발장을 제출 공동으로. 공동으로. 그 30명은 진짜 용기 있는 의원님들이에요. 조선일보를 아, 고발에 나선 분들이니까. 예, 예. 우리 또 안진걸 소장님께서 먼저 또 예. 선빵을 날려주셨고. 아유. 저희가 또 이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해서 그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말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를 하면 조선일보를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파급력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게 뭐 보조금법 위반은 반환 받아봤자 4-50억밖에 안 되지만 사기로 의율돼서 기소를 하면 그동안 그 사기쳐서 광고비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럼요. 기업이나 국민들이 다 예. 피해를 본 거잖아요. 조선일보 매출이 2천억에서 3천원밖에 예. 안 됩니다. 예. 1년에. 예. 근데 그동안 광고비 받은 거 다 손해배상으로 토해내고 그러면은 그게 한 2천억 가까이 될 겁니다. 몇 년 동안 쌓인 게 있으니까요. 예. 야, 그래서 그것만 기소했어도 지금 조선일보가 아마 그 법정관리 절차로 들어갔을 텐데. 야. 아니면 뭐 뭘 팔거나. 대단하십니다. 아, 그래서 조선일보를 고발하고 이런 평가까지 네, 그래서 의원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압수수색까지 들어가고 잘 했는데 그다음에 그 수사기관에도 계속 저희가 재촉하고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또 그 공정거래법 위반하는 혐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고발하고. 굉장히 진행을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수사하던 분들도 딴 데로 좌천되고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그 수많은 자료들이 있음에도 아, 뭐 확인이 안 된다는 등 뭐 이상한 부실한 예, 그걸 붙여서 예. 그냥 무혐의죠. 불송치 결정이죠. 예, 저도 무혐의 예. 결정서 보고 제가 예. 신청까지 했는데 예. 다 팩트는 인정됐는데 네, 네, 네. 그냥 증거가 불충분하다. 네, 네. 네. 만약에 그게 야당이나 이재명, 송영길 뭐 또는 심지어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으면 네네. 지금쯤 막 먼지가 되도록 털었을지 아니에요. 어떻게 국민 세금을 아, 그럼요. 지난 수십 년간 몇십억을 받았는데 네. 법카 뭐 몇만 원 갖고 아유, 그러니까 10만 원 막 20만 원 가지고 예, 예, 어. 예. 그것도 자기 말하면 부하 직원들이 어떤 공적 인사 때 쓴 건데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지적받아야죠. 우리가 저는 잘못이 있으면 부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경미한 잘못은 경미한 지적만 하면 되는데 마치 무슨 국기문란이라고 젖은 것처럼 네, 몰아가는 놈들이 네. 만약에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국민 세금을 뭐 예를 들면 당원이 100만인데 200만 원 뻥튀기 한 다음에 예, 예, 그걸로 예. 보조금을 받았다. 네, 네, 네. 그런 규정도 없지만 예를 들면요. 그러면 지금쯤 민주당 먼지되어 있을 박살나죠. 예. 근데 조선일보 두 배를 뻥튀겼잖아요. 부스를요. 아, 그럼요. 예. 아니 근데 그래도 또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게 그 안소장님도 보조금법 위반도 고소 고발을 예. 하셨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이제 문체부에서 실사를 나갔고 그래서 조선일보에 준 보조금 45억을 회수를 했습니다. 아, 아이고, 예. 우리 같이. 아, 예. 같이 한번, 예. 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회수를 했고요. 다 토해내야 되는데요, 놈들. 예. 그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저한테 한번 그 뭐죠? 한번 그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패널로. 네. 그래서 아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자. 이쪽에서는 어떻게 패널들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 알겠다 나가겠다라고 해서 나갔는데 그 PD가 저를 잘 모르고 부른 것 같아요. 네. 한번 나가라서 잘렸습니다.
혼났겠죠. PD가 혼났나 봐요. 예, 사장이나 너 왜 김승호를 왜 패널로 불렀느냐. 야. 혼났을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 조선일보 그룹을 고발하고 그 45억 보조금 뭐 그, 아무튼 그때 네, 반환한 거. 지금도 계속 싸우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 네, 사람을 네, 왜 불렀냐 혼났나 봐요. 이렇게 그 PD인가 작가가 전화가 와서 보좌관한테 전화 와서 보좌관님 죄송해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예. 김성호 의원님 다음부터 못 나오시게 됐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 임세은 소장님도 잘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사기 대선이라고 했다가 예, 예. 지난 대선 때 거짓말로 당선되지 않았느냐 바로 잘리더라고요. 지금 우리 방금 민생경제연구소로 좀 이따 8시부터 박예슬 아나운서님하고 방송하는 전수미 변호사님이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군산에서 저쪽에 계십니다. 아이고, 예. 자 전수미 변호사님 박수 보내주시고요. 네. 얼굴 한번 비춰주세요. 전수미 전 민주당 부대변인님.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좀 이따 8시부터 많이 봐주세요. 또 김선호님 또 여성 팬이시고요. 우리 은교님께서 멋집니다. 응원합니다, 의원님. 그다음에 주영 TV는 계속 박수를 덮고 SEN님께서 윤종권이 덮었다. 정윤호님께서도 수원 권선에서 안녕 김선호님 응원합니다. 네. 우리 또 전수미 변호사님이 조선일보랑 싸우는 분이에요. 또. 오, 그렇습니까? 예. 법조인 중에 우희종 교수님 이런 분들이 또 함께 싸우고 또 있습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진. 야. 야. 네, 저도 싸우다가 TV 조선에서 대널 잘렸습니다. 아, 역시 전수미 변호사님. 안일관 계승원님 응원합니다. 사랑이 두 분은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전수미 변호사한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저희도 동지회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따 TV 조선. 맞습니다. 저희가 7시 50분에 끝내고. 동지회. 예, 아, TV 조선, 아, 조선일보 개혁 혁파 동지회. 혁파 동지회. 네, 좋습니다. 이제 8시 50분부터 박예슬 아나운서님하고 전수미 변호사님 방송 잘 봐주시고요. 우리 김승훈 TV에서도 가수 김나연 TV님께서 자랑스러운 김승훈이 멋지십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근데. 아, 고맙습니다. 재밌는 게 기흥문치님께서 후배 잘 넘버는 김현준 국집 예비보는 꼭 제끼기를. 아, 네네. 아니, 이 사람은 김현준 씨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굉장히 혜택 본 사람 아닙니까? LH 사장과 국세청장까지. 근데 어떻게 예, 지금 윤석열 권이 틈만 나면 문재인 정부를 죽이기 하고 음해하고 가짜뉴스로 지금 100명 가까이가 기소되거나 수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으로 들어갔으며 고등학교 수성구 후배로서 정말 김성훈 의원님이 의정활동 모범죄라는 거 뻔히 아는 자가 어떻게 거기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용납이 안 되던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게요. 아마 한번 반박 한번 해 주시죠. 예, 김현준 저에게는 또 뭐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김현준 예, 후보께서는 안 오고 싶었을 텐데 그냥 또 용산에서 예, 지시를 하니까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와 용산을 호되게 비판하는 네, 김성훈을 와서 제거해라, 없애라. 네, 네, 네. 그렇게 했을 수도 그렇게 있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률을 한동훈이 김경률 내리꽂 뜬 것처럼. 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기 뭐 박찬대 의원님도 나오셨다고. 네, 박찬대 지금 나오셨었죠. 박찬대 의원님과 저는 이제 같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위원회 네, 되게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혹시 몰라서 예전에 한번 그 우리 제 전화번호랑 휴대전화 번호랑 그다음에 예금 계좌 검찰에서 혹시 한번 훑었는지 확인을 했더니 제가 한 12번인가 14번이고 박찬대 의원님이 또 열몇 번이더라고요. 네. 네. 검찰에서 제 휴대전화 뭐 사용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계좌를 한번 다 훑었더라고요. 아, 이미? 저도 그렇고 박찬대 의원님도 그렇고. 그럼 그 공개하고 반박을 하셨어요? 아니요. 뭐 그냥 뭐 더 나온 건 없어서 그냥. 아, 그래도 그런가 계좌를 보다 이렇게.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심지어 네네, 그 국민의힘 인사들. 예, 예. 수사 아무 상관없이 범죄 수사다 보면 그 휴대폰 누구랑 범죄자들이나 그렇습니다. 범법자들이 예, 이렇게 예, 수사하다 보면 휴대폰 통화하는 거 조회하면 네, 네, 뭐 홍준표랑 통화할 수도 있고 안진걸로 통화할 수 있으면 그걸 조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이 번호가 누군지 조회한 것만이 와도 마치 뭐 엄청난 정치 탄압한 것처럼 난리를 네, 피웠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일반인도 다 당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조회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한 1년에 한 200만 건, 300만 건. 네, 근데 사전 통지, 사후 통지를 안 했는데 이번에 민원 의원님들이 네, 네, 사후 통지 내주게 법 개정을 바꿨죠. 바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번호를 왜 몇 번이나 조회했는지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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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지를 탈압한다고 탈압 한 적도 없는데. 네, 계좌까지 바꾼요, 이놈들이. 네, 네. 저도 탄압받고 있는 건데. 네, 네. 이거 그건 한번 정리해서
검찰 독재, 정치 검찰 독재 대책위 위해서 한번 문제를 네, 하는 게 네, 좋겠는데요. 네, 네, 네. 의원님들 뭐 번호 그려려니 하고 있습니다. 그려려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제 그보다 훨씬 나은 사람 많으니까. 예, 그걸로도 안 나오니까 정말 안 선생님 말씀대로 예, 누굴 보내서 그러면 낙선 시켜라 뭐 이렇게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은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거물은 아닌데. 아니요. 조선일보 문산에서 보기에는 정치적 아, 거물이 있고 투쟁의 거물이 있는데 예, 얄미울 거는 같아요. 예. 대응을 너무 잘하는. 의정활동의 거물, 투쟁의 거물이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막 자꾸 아, 예. 고발장이라든가 또 대응할 때 법률적으로 이제 잘 예, 해서 맞습니다. 무슨 뭐 로펌처럼 잘 예. 하니까 그쪽에서는 얄미울 거는 같습니다. 예. 지금 김현준 팀에서 포이트님께서 김현준 어림도 없다. 그다음에 우리 안영일 팀에서도 주영 팀님께 수원에서는 꿀현준으로 불리는 분. 얼마나 꿀만 빨았으면 진짜 어떻게 문재인 정부 있다가 요지. 국세청장님 4대 권력기관 요직인데요. 예. 진짜 제2의 윤석열입니다. 방그린님께서 의원님 좋은데 더 싸워 의원님 좋은데 더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싸우는데 그래도 좀 더 분발해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나서서 네. 싸우는 분이 있고 네. 저처럼 막 검토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꾸며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만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김용민 의원님이 약간 이제 앞장서 선봉장이라면 네, 뭐 저는 검사 그, 탄핵이라든지 예, 같이 이제 이론 구성하고 네. 이걸 어떻게 바꿀까 그래서 뭐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정지시키고 그래서 이 검사 탄핵할 때 어떤 사유로 탄핵할지 뭐 이런 등등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구성을 하는 거 그런 거는 저도 이제 드러내지 않고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정치검찰 탄핵 네. 정치검찰 독재 대응 조선일보 대응까지 우리 김성로님이 핵심 참모 브레인이십니다. 핵심 활동가. 그러니까 우리 그 시민단체 말로는 핵심 네. 활동가 의원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튼 근데 티를 의원님이 너무 착하고 겸손하셔서 티를 잘 안 내시는 건데 의원님 그래도 네, 네. 생색은 좀 내셔야 됩니다. 아, 그럴까요? 예를 들면 네, 네. 김용민 의원하고 의원님하고 네. 뭐 또 쟤들 불러다가 국회에서 네. 네, 네. 최근 한동훈 만행 총정리사 한번 규탄한다거나 네, 네. 고발 사주권으로 제가 박찬대 최고나 기자회견 한번 했잖아요. 아, 네. 설날 이후에 지금 이 고발 사주권 제가 분석을 완벽하게 놨어요. 네, 네, 네. 추가 고발도 할 거예요. 어. 고발은 제가 하더라도 기자회견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걸 한번 같이 한번 하시죠. 네, 네. 고발 사주 알겠습니다. 후속 대응으로 네, 네. 이거는 윤석열 한동훈 진짜 딱 걸린 거거든요. 네, 네, 네. 손준성이가 의원님 어디 손준 뭐하러 지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명예훼손으로 고발장을 써줍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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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키니까 안 그러잖아요. 네. 그건. 100%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수희 변호사님 박예슬 아나운서님의 8시 10분 방송도 준비되고 있어서 서서히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임원 중에 박영선 운영위원장과 임센 소장 있는데 지금 박영선 팀 임센 식당 팀을 하는데 네. 채팅장에 행사 중이라서 못 들어온다고 미안하다고 의원이 아, 엄청 네네. 응원한다고 저한테 태산 메시지 주셨네요. 네, 네. 원래는 여기 채팅창에 응원을 달거든요. 근데 진짜 행사 중이신가 네, 봅니다. 네, 네. 박영선 TV 박영선 장관 TV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완전히 다른 박영선 시사평론가 TV 임센 식당 TV도 기억해 주시고요. 전수미 TV 박예슬 톡톡 TV도 있습니다. 자 의원님 그러면 못다한 말 또 꼭 하고 싶은 말 지금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그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뭐 여러 가지 정의가 무너지는 면도 있지만 안순환이 뵈니까 정말 민생이 또 엄청나게 무너지는 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관계를 잘못해서 중국 수출길이 막힌다든가 또 우리나라 대기업이 본연의 일을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이라든가 그러니까 총수들 병풍돼가지고 예, 예, 계속 예 지금 민심은 꼭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끌어내리고 다시 예, 그 바로 세움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저도 작게는 우리 수원 갑 장안구에서 또 크게는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사수꾼이 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싸움꾼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와 박수. 너무 얌전하셔서 마지막 말씀도 보통 막 톤 좀 높여서 제가 윤석열 김관영을 몰아냈습니다. 저에게 표를 모아주십시오. 국민의당 김현준 후보를 반드시 꺾고 재선 의원이 돼서 윤석열 의원이 한동안 탄핵이든 틀이 앞장서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의원님 점잖으셔가지고 아니 원래 김현준 후보가 또 고등학교 선배니까
또 이렇게 최소한의 예의를 다하는 이 모습이 더 매력적이십니다. 아니, 예, 원래 제가 판사가요. 그냥 집행유예를 봐주려면 막 승질내면서 똑바로 하라 그러면서 집행유예로 보내고요. 네. 그 다음에 사형이라든가 무기징역 보낼 때는 아,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 안 됐다 그러면서 당신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그러나 살살 얘기합니다. 너무나 반사회적 범죄여서 무심치한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예. 중한 벌을 할 때는 오히려 예. 나지막한 톤으로 예. 점잖게 누구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예. 사형에 처한다라고 조용히 보냅니다. 뭐 그런 그런 게 아직도 남아 있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화가 네. 날수록 더 목소리가 네, 네. 차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맞는데 의원님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네? 정동환은 저희랑 다음 주에 기자 한번 하고요. 네. 그다음 언제 한 번은 사자우로. 네네. 네. 나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생 화내본 적 없는 사람이 화날 때 아, 그 무서움, 그 두려움, 예, 진짜 그걸 한번 보여줘야 돼요. 아, 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집단의 이 극악무도하면은 정말 의원님이 나 이거 1년에 한 번 네, 화내는 네, 거다 하면서 네, 한 번 네. 질러, 한 번은 질러야 돼. 아, 그러면 그러니까 화제가 될 정도. 예, 예, 그래서 한동훈이 다시 한번 한동훈 비디오 의원님 보자마자 손이 벌벌벌 떨게. 예, 예. 막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그 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아, 때 돌아가셨을 때 그런 분노가 예. 하던데요.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인사이트 네. 팀에서 김강호님께서 벌써 한 시간이나 이거 수원과 김승원호님 예. 자 제가 그 김승원호님 출연료를 제가 가난해서 준비를 못했어요. 저희는 또 수익이 나오면 전부 다 운영비 외에는 꿈수저 청년 장학금이라고 꿈은 큰데 돈이 없는 청년들에게 어. 1인당 300만 원씩 와, 네. 지금 벌써 한 50명 아. 했어요. 이번 3월달에도 8명 아니면 9명 선정합니다. 네. 그래서 임세현 소장, 우리 민생 공동생 임세현 소장이 임세현 땅 오세요 책하고 저희 서울의 안지글 TV의 동지인 남태우 배우님의 당신 네, 50년 네. 영향이 없다. 우님 딱 봐도 책을 좋아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책 두 권을 제가 오늘 출연료로 아, 고맙습니다. 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언니. 그리고 뜨거운 응원의 마음을 또 출연료로 드리고요. 예 역시 김강우님께서 수원갑 김선호님 화이팅 예. 남겨주셨고요. 맞습니다. 아, 오, 또 한 분들 오 레베카님께서 김현준 TV에서 아니 우리 김현준 TV래 죄송합니다. 김승원 TV에서 김승원님 응원합니다. 오 저희 지역에 예.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오 레베카님 예. 그리고 지금 안지글 TV에서 박수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정윤욱 선생님께서 김승원님 짝짝짝짝 엉뚱아님께서 아, 네, 그런데 참는 것도 예. 한계가 있다. 네. 우리 김승우님도 도저히 지금 못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승우님 재선되시면 바로 저희가 국회 안팎에서 연합에서 조선일보도 윤석열 김무의 한동훈 집단도 어떻게든 심판할 겁니다. 퇴출이 필요하면 퇴출까지 할 겁니다. 예, 여러분 거의 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 70분 가량 네. 우리 김승우님하고 임차게 방송을 해봤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라서 제가 더 들떴네요. 네, 그 정도로 우리 의원님 훌륭하신 분이고 또 열심히 의정활동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경쟁자 없는 게 이해가 되죠. 웬만 막 그 의원이 열심히 안 하잖아. 그럼 경쟁자 대세 명씩 붙어요. 열심히 하는 의원한테는 감히 범절 못하는 경우도 있고 후보자 신인들도 아, 저 의원님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난 그냥 옆 지역구에 도전할래 이런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승호 의원님 꼭 재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 수원 갑 그다음에 수원의 염탱기 시장도 나가고 김준혁 교수님도 나가고 많은 분들 많이 좋은 분들 진짜 많이 나가잖아요. 이번에 수원 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혜련 의원님도 있고요. 김영진 의원님도 있고 이분들 힘을 팍팍 한번 실어주셔서 수원이 전승을 하면 경기 남부가 전승을 하고요. 그러면 총선 압승합니다. 자 여러분 김승우님께 마지막으로 응원과 박수 부탁드리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시분 박예슬 전수님 두 분 방송 많이 봐주세요. 안녕.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